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주주총회 열린 회사의 이름은 뭐냐면 주식회사 캐롤라인 일레나 이런 뜻입니다. 캐롤라인 일레나는 것은 그 회사의 20대 초반의 여자 사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사장의 이름을 따가지고 주식회사 캐롤라인 일레나. 이 외국에 가면 우리 안철수 연구소 이런 것처럼 사람의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 짓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캐롤라인 일레나라는 그 아가씨는 뭐냐? 이 배우를 지망하는 아가씨입니다. 배우를 지망하는 아주 예쁜 아가씨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아주 미인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언제 설립을 했는가? 그 주총을 하는 해부터 2년 전에 설립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이 아가씨가 영국의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 연극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영국에서는 배우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극학교에 들어가야 되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졸업을 해서 연극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이게 등록금이 만 파운드가 필요한데 등록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만 파운드 돈이 없어가지고 동네 시 유지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내가 좀 배우를 지망하는 학생인데요. 나한테 좀 후원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배우로 성공해서 그 몇 배로 돈을 갚겠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대학 가기 틀렸구나. 그리고 포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오더니 당신 등록금 내가 조달해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서 이 아가씨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자, 우선 회사를 만들어.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한테 회사를 만들라고 그러니까 회사를 어떻게 만듭니까? 아, 우선 회사 이름을 지어야지. 이름을 뭐라고 줄까요? 네 이름으로 해 그냥. 그래서 주식회사 캐롤라인 일레나. 우리말하면 주식회사 최진실, 주식회사 이미연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뭔데요? 주식을 발행해야 돼. 주식이 뭔데요? 당신이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뜻이야.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0파운드짜리 주식을 100주를 발행하면 돼.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쇄소 가서 100파운드 그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에다가 주식회사 캐롤라인 일레나 100주권, 아 죄송합니다. 100파운드 그리고 해서 인쇄를 해봤습니다. 이걸 도장을 콱콱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100장을 갖다 팔면은 100파운드가 들어오는 거야. 아니 이 종이 쪽지를 누가 삽니까? 내가 팔아줄게. 어떻게 했냐?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제안서. 제안서 앞에 제목이 뭐냐? 재능주를 사세요. 탤런트 주식을 사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페이지를 넘기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배우를 지망하는 학생입니다. 명문 연극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이 100파운드짜리 주식을 여러분에게 팔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100파운드에 사시면 나중에 내가 배우를 지망해서 잉그리드 버그만이나 무슨 뭐 리차드 버튼처럼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1년에 100만 파운드를 벌지도 모릅니다. 그 돈이 다 이 회사의 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이 100파운드짜리가 만 파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산 것처럼 몇십 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내 재능을 믿고 이 주식을 사주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 아가씨의 연극학교 합격증 카피, 고등학교 다닐 때 연극 경연대회에서 상 탄 거 카피, 그리고 그 아가씨의 사진, 스타일도 좋아요. 예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드라마 작가, 뮤지컬 가수, 흥행사 이런 사람한테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100장이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만 파운드를 조달해가지고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 직접금융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등록금도 조달할 수 있고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업 아이디어, 기술 이걸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정말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은 이제부터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간부들이 어떤 사람이 간부가 되는가? 자, 여기는 말이죠. 제가 연도는 안 썼습니다. 이거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연도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안 썼는데 이 미국, 일본, 한국의 대기업이 CEO, 사장, CEO가 된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서 일한 사람인가? 그게 여기 비교가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은 보시면요. 재무부문 쪽에서 일한 사람이 26%로 제일 많습니다. 왜? 직접금융시대에는 이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세요. 이런 거를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는 사람은 사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가 재무 출신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부분 예금하고 또 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구워갑니다. 간접금융 중심의 금융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재무 쪽에 있는 사람이 사장 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의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꼭 내가 그러니까 재무 쪽에 가서 사장이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영업을 하든 기술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 재무에 관한 상식이 없으면은 앞으로 기업에서 간부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자산운용을 잘하기 위해서 이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기업의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는가, 그러니까 나는 기업의 간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어느 정도 이 상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공부를 적어도 대학 시절에 하고 졸업을 해야 기업의 간부로 성공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36년 동안 증권업계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36년 동안 공부한 것을 오늘 제가 한 50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한 번에 다 알아들이면 저는 참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저 사람이 36년 동안에 했다는 것을 나는 한 1년 동안에 해버리자. 그리고 이 대학 재학 시절에 이런 공부를 좀 하시고 학교를 졸업하셔서 나중에 직장인으로 성공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산, 저축, 예금,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그러한 많은 궁금증들을 해결해 볼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앞으로 직접 투자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 직접적으로 투자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부의동인가 권력의동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책의 내용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직접적인 투자로 인해서 은행에서 기업들이 돈을 안 빌리고 직접적인 사람들이 그 기업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강창희 부회장님께서는 앞으로 은행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은행이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쇠락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강창희 부회장님이 갖고 계신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개인의 자산운용은 예금이 아니고 투자상품 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기업의 자금 조달은 직접 금융 중심으로 가면은, 여러분 아시는 거는 아마 은행은 예금을 받아도 대출해 주는 데인데,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을 잘 보시면은 이 펀드를 은행에서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이 개인의 자산 운용이 이 예금 중심에서 투자 상품 중심으로 가니까 은행에서도 그 펀드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